최근 고물가에 대학 내에서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. 네, 비교적 저렴했던 학교 내 식당의 밥값도 오르면서 간편식, 밀키트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. 대학가의 모습들 배상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. 학생들이 배식대에 줄을 서지 않고 무인 자판기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.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한 후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간편식을 꺼냅니다. 학생들은 음식을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워합니다. 가격이 일단 저렴해가지고 가격 대비 맛도 괜찮은 것 같아서 금전적인 부담도 덜하고. 간편식 자판기에서는 라면이나 파스타류를 주로 사 먹을 수 있는데 비싼 게 4,000원대입니다. 학생 식당 식사 가격의 절반의 끼니를 때울 수 있어 학생들의 눈길이 몰리고 있습니다. 학식도 예전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캠퍼스 내에서 밀키트를 판매하는 건 전국 대학 가운데 서울대가 처음입니다. 대학가에 밀키트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물가입니다. 2학기부터 학생 식당 가격이 각 대학별로 1,000원씩 올라 서울대와 연세대는 최대 7,000원으로 인상됐고 고려대도 6,000원이 됐습니다.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 가격을 내고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서 잘 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학점과 취업에 이어 이제는 밥과 걱정까지. 대학생들의 근심은 더욱 커져갑니다. TV조선 배상윤입니다.